전기통신이나 전기 음향통신 나온대요. 음성 음향을 주고받는 것을 주로 우리가 뭐냐 이거를 전기통신이다 그래요. 전기통신. 또 하나는 뭐냐면 부하고 문헌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슨 통신을 하냐면 이걸 정보통신이라고. 동영상을 주고받는 것을 이걸 방송통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기나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통신이다 할 때는 음성과 음향신호, 정보통신 할 때는 부하 문헌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방송통신은 동영상 중심으로 주고받는 통신을 말한다. 그 얘기죠. 유선은 선이 두 가닥이야. 두 가닥의 선이 필요하죠. 자, 광선은요. 광선은 선이 아니라 두 개의 파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선도 마찬가지 두 개의 주파수가 필요하죠.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송수신 설비가 이동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동통신이에요. 자, 송수신 설비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정무선통신인데요. 전기통신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보면 모든 통신의 용어가 다 나온 거예요. 유선통신, 무선통신, 광통신 개념 나왔고, 신호의 종류 6가지 할 때도 음성, 음향 중심이라면 전기통신이고, 부하 문헌을 하게 되면 그래 정보통신이고, 동영상까지 포함하면 방송통신이다. 그런 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통신에서 우리가 유선에서는 두 가닥, 무선에서는 주파수 두 개, 광선에서는 파장이 두 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소음수신과 수신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선이나 다른 주파수나 다른 파장을 이용해야 된다. 일단 송수설비가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무선통, 송수 이동하면 이동무선통, 송수설비가 고정되어 이동하면 바로 유성통신이라고 말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